이 뒤쪽으로 영광군청, 영광교육청 공무원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광군청 공무원이나 영광교육청 공무원들이 영광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실을 보기 위해서도 장세일 후보가 영광군 공무원을 모시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고편을 잘하면은요 본편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 이 자리에 섭니다. 이재명 대표의 왜 장세일이 군수가 대안한가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강의원! 강의원! 박진도 왔냐? 박진도 군수가 장세일 후보 오늘부터 선거운동으로 등록해가지고 선거운동 한답니다. 이제 박지원은 할 말 미천이 다 떨어졌습니다. 영광이 고향에 지금 장세일 후보 선대대책 총괄본부장 강의원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강의원 이리 와. 박지원은 물러갑니다. 전부 박지원이 그리 다닐 테니까 악수하려면 3만원, 사진 찍으려면 5만원 준비해서 하셔. 오늘은 꼭 돈 받아야 돼. 어제는 공짜로 해줬지만 강의원 영광 고향인 장세일 후보 선거대책 본부장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강의원 본부장이 저도 저한테 명령합니다.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이리 가고 혼납니다. 강의원을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고 영광 경로당 돌리고 있어요. 네, 영광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입니다. 이번 군수선거는 단순히 영광군수 1번, 3번, 5번 장세일, 장현, 이석학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영광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8개월짜리 선거, 군수 뽑는 선거를 넘어 망국의 길을 걷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윤석열을 이길 수 있는 정당 민주개혁 네 번째 집권을 위한 정당을 위해 영광군민이 몰표를 던져주셔야 이 고통의 긴강을 건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군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내는 깃발이 되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영광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골목과 마을로 가난과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 무릎 꿇고 군민을 만나고 고개 숙여 읍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향한 회초리는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에 해주십시오.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에 윤석열을 끌어내린 뒤에 혼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기호 1번 장세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에게 몰표를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가 다시 이 영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사일의 영광꾼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집중한 때가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성에 차지 않더라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다시 한번 민주당 기호 1번 장세일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이번에는 우리 영광군을 대표해서 영광군의회 의장이신 김강헌 의장님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장세일입니다. 김강헌 의장님. 네. 존경하는 우리 영광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강헌 의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 국민 여러분, 경양 각지에서 우리 영광을 찾아주신 귀빈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언제 우리 영광을 이렇게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보궐선거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은 전국적인 뜨거운 군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굳이 홍보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언론에서 홍보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쁜 기억은 영광 땅을 벗어나실 때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기억만 갖고 가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영광 국민 여러분, 이번 10월 16일 치러지는 제 보궐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영광 군민들 정치 수준에 비춰봤을 때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영광을 이렇게 다녀가신 적이 없습니다. 영광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어제 5시에 오셔서 터미널 앞에서 유세를 하시고 상가를 밤늦도록 방문하시고 더스타 호텔에서 주무시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영광 국민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기호 1번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 영광군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며 더불어서 우리 민주당 전체가 휘청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영광 국민 여러분, 이렇게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춤을 추고 휘낙낙거리면서 즐거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낸 민주당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그 호남인들의 피땀으로 만들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하셔서 호남 인재들을 각 부처 요소요소에 심으려고 하니까 심을 호남 인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노무현 대통령까지 해서 겨우 어떻게 좀 올려놓으니까
이명박, 박근혜가 집권하면서 호남 인재들을 또다시 또 풍기박사 내버렸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탄핵되고 난 연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어느 정도 우리 호남 인재들을 또 등용해서 해놨는데 아쉽게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또 우리 호남 인재들을 전부 아쉽게도 이선으로 물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의 민주당도 선택해야 됩니다만은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민주당을 필히 선택해야 한다고 저는 영광 국민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영광 국민 여러분, 저의 영광 군의 의원들이 총 8명입니다 8명의 인원이 전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지역 군이 지금 군수 후보들이 모두 100만원씩을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당은 유일하게 민주당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당 소속 군 의원들과 민주당 군수 당선자가 힘을 합쳐서 마음을 맞춰서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히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호 1번 민주당 몰표를 몰아주셔서 여러분들 가정경제에 크나큰 보탬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 정당과 후보에서 내년에 100만원 주겠다, 120만원 주겠다, 150만원 주겠다 돈을 계속 올려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노름판에 투자다듯이 하는 이런 경쟁이 아니고요. 영광군, 민주당은 영광군을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를 만들겠다. 매년 영광군민에게 기본소득을 만들어서 영광군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초자치단체 모델의 기본소득도시를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민주당이 보증하고 이재명이 지휘하고 장세일이 집행하는 그런 기본소득 선도도시 영광군을 최적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약속, 매년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간에 준비해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는 이 약속을 민주당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목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리 김원희 의원 모셔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희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광 군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광 군수 승리가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승리는, 승리의 첫걸음은 승리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된다는 결의와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영광 군민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한 명 한 명 창세일이 돼서 창세일의 입이 되고 창세일의 팔이 되고 창세일의 손이 되어서 영광 군수 선거 승리의 앞날로 전진, 또 전진합시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호하는 장세일의 인생은 영광군과 함께한 한 평생이었습니다. 영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영광에서 군의원 했고 영광에서 도의원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장세일 후보가 영광군에 가장 합법한, 적합한 후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재선거 아닙니까? 재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날 바로 군수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알고 계시죠? 자,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회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선되면 다음날부터 바로 직무에 시작돼야 됩니다. 직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바로 영광군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시시각각 즉각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고 논의해서 성과를 내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광군 홀로 설 수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영광군에서 벌어들이는 세금으로 영광군이 유지됩니까? 영광군민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영광군 단독으로 자립도시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을 전남도의 지원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공무원 월급주기도 빠듯한 형편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영광군민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만들고 싶은 영광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당선되는 군수가 바로 전남 도지사 김영록 지사 쫓아가서 형님 나 도와주쇼, 영광군 이러다 죽겠어, 예산 100억만 더 주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계호 의원 쫓아가서 의원님 내년 예산은 이게 반영이 안 됐는데 이거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 쫓아가서 대표님 이러다 나 죽겠습니까? 우리 영광군민 죽습니다. 민주당에서 전략사업으로 이 사업을 집어내서 100억, 200억, 1000억 투자해 주십시오. 지금 영광군수 후보로 논의되는 사람들 중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영광군수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토론하고 공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광군민의 뜻을 모아서 그동안 논의됐던 일을 즉각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 장세일이 아니라 유일한 선택, 유일한 후보, 유일한 영광군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라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장세일을 뽑아야만 영광군의 영광재건이 가능합니다. 장세일을 뽑아야만 민주당과 협업이 가능합니다. 장세일을 뽑아야만 전남 지사와 형동생 하면서 예산을 따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목포에 온 회사 제가 10억 이쪽에 양보하겠습니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시군 22개 시군에서 영광군을 위해서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영광군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희가 이 자리에 왔고 해남 진도안도에 박지원 의원님이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네트워크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영광군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요, 단순하게 영공 군수 한 명 뽑고 많은 선거가 아닙니다. 지금 지난 총선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171석 등을 비롯해서 야당에게 192석이라고 하는 압도적 승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 대한민국으로 나가기를 바랬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심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민생을 지키라고 했더니 국민의 삶을 지키라고 했더니 자기 마누라만 지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특히 전남 도민들이 이제는 회초리를 넘어 몽둥이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몽둥이를 들어야 됩니다. 자, 김건희 짧게 할까요? 네. 자, 김건희 심판 선거입니다. 이번 영광 군수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자족 사건으로 나는 모녀가 한꺼번에 이렇게 공범으로 처리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어떻게 자기 처갓집 돈 불리려고 고속도로 정점을 바꿔줍니까? 명품백, 우리가 명품백 받았으면 그 다음날 바로 구속입니다. 불기소랍니다. 또 이번에 공천 개입을 했습니다. 명태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입을 열면 한 달 안에 윤석열 탄핵시킬 수 있답니다. 우리가 영광군수 선거를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아, 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김건희를 심판하고 또 하나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 이재명을 지키는 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영광군수의 선거의 결과는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대선 승리의 전초전이 되어야 됩니다. 대선 승리의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모욕주고 망신주고 먼지 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김건희는 모든 게 다 무죄 아닙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를 살립시다. 영광군수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재명을 살리고 이재명을 지키고 대선 승리의 토대를 닦읍시다. 디딤돌을 만듭시다. 영광군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키는데 함께해 주십시오. 동지가 되어주십시오. 전우가 되어주십시오. 왼쪽에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영광군민 여러분, 영광군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키는 동지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영광군수 선거 반드시 승리합시다. 내가 지체장애인들이랑 청각장애 다 만나고 왔어. 안 만나고 오셔갖고. 지금 거기 가서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다 모여있어서 다 만나고 왔어. 머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 영광 국민 여러분, 네, 올라오시면서 올라오시오. 소개만 오늘 군수 후보로 출마하셨다가 오늘 민주당을 지지 선언하고 양세일 후보를 위해 열심히 뛰기로 하신 장세일 후보를 열심히 뛰기로 하신 우리 양재희 저 두 분이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네, 우리 민주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장세일! 장세일! 이재명! 이재명! 장세일! 장세일! 아니 이제 오셨어요. 맞아요.
영광 구민 여러분,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제가 지방 유세 다닐 때 한 동네에 1박 2일로 있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1박 2일 당대표가 유세를 해야 될 만큼 이번 영광군수선거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군수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어쩌면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이 관계된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보이는 게 찾기 어렵습니다.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이제 세계의 우승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폭망 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생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작년에 자영업자 폐업한 사람 숫자가 무려 98만 개라고 합니다. 그 가족들,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 합치면 수백만 명이 생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는데도 정부는 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을 주목하고 있다. 여러분, 경제 민생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대체 누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김건희. 특정 소수는 좋아지고 있겠지요. 세상이 망해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고통받는 전쟁이 벌어져도 그 와중에 돈 버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 소수가 돈을 번다고 세상이 정상인 것은 아닙니다. 압도적인 다수 국민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어디 기사를 보니까 전쟁이 벌어질 것 같다.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렇게 미국발로 기사가 떴더군요. 남북이 왕래하고 대화하고 서로 방문하고 서로 협력하던 시대는 완전히 간 것입니까? 이제 서로 적대하고 영원히 헤어져서 서로 총을 겨누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대를 향해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까? 이런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힘으로 억압한다고 다 해결됩니까? 겁준다고 다 해결됩니까? 진짜 힘이 세면 그 힘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은근히 보여주면서 대화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서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싸워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우리가 수십 년간 이루었던 것들이 모두 파괴되고 그런 다음에 이기는 것이 능사입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입니다. 지는 것보단 낫겠지요. 그러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게 진짜 실력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실력, 상책 중에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평화 아닙니까? 그게 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국민이 사는 길이고 경제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무력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지요. 국방력 키워야지요. 이미 전 세계 국방력 5위 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출하는 1년 국방비가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보다 많습니다. 거기에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강력한 우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막강한 군사력에 한미 군사동맹, 안보동맹까지 합쳐서 뭐가 불안합니까? 대화해야지요. 전쟁 중에도 외교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대체 좋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방향을 바꿔야지요.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온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분골쇄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엄정하게 경고하고 심판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심판을 해야 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영광 군수선거는 영광의 살림꾼 한 사람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권의 카드를 경고장을 던져야 합니다. 이 운명을 가르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전선이 흐트러지고 교란되면 되겠습니까? 비록 작은 차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이 비상상황에서는 우리가 대오를 단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대여 전선, 정권 심판 전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장세일 후보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 영광의 일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번 한 표는 영광군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어쩌면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걸린 중대한 키입니다. 이제 작은 차이, 작은 부족함을 넘어서서 대여 전선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기호 1번 장세일 후보 꼭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던데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2등으로 밀렸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그런 보도가 있더군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 실제로 투표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영광에서 경쟁하는 다른 당, 그리고 그 다른 당 후보들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국사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광군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진로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투표하지 않는 분들 열심히 투표시키시고 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의논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장세일 후보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대여 정권 심판투쟁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죠. 이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려면 군수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 개정도 해야 되고 정부의 감시 견제 역할도 제대로 해야 하고 예산 배정도 받아와야 하고 도의 지원도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농촌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대로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대체작물 지원 제도를 반드시,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두 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 국민 1인당 예산이 1,500만 원을 넘고 있는데 이런저런 예산 아껴서 국민 1인당 10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그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최소한 동네에서 한 바퀴는 돌고 은행으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역 경제가 살 것입니다. 영광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후보, 정말로 도의 지원을 받고 법률상 지원을 받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후보, 우리 장세일 후보 외에 또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장세일! 60년 토박이, 그리고 군의원, 도의원을 통해서 행정 경험을 쌓고 실력을 검증한 우리 장세일 후보, 열심히 일하실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는 장담하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행정에 대해서 불간섭 원칙 같은 것을 폐지할 겁니다. 이제 지방에서도, 지방자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정강이 관철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1년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장세일 후보 군수로 한번 써보시고 이건 아니요 라는 생각이 드시면 확실하게 더 훌륭한 인물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체 안 당할 자신 있죠? 안 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당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그리고 태양광 풍력발전을 통한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영광 국민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밀어붙이겠습니다. 신안군은 하는데 영광군이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의 지원과 당의 협력 속에 더불어민주당 1번 장세일 후보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우리 영광 국민들에게 추가의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 국민 여러분, 제가 또 장세일 후보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니까 다른 선거운동하러 또 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시간을 아껴서 기호 1번 민주당 장세일 후보 당선될 수 있도록 애 좀 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장세일이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할 것입니다. 정권 심판을 넘어서서 희망적인 대한민국 지금부터 확실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영광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키워준 저 장세일 꼭 당선을 시켜서 여러분의 일꾼으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세일!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보증하고 이재명 대표님이 보증하는 기본소득의 도시 영강군에서 최초 실현지를 만들겠습니다. 신안도 하는데 영광이 왜 못하겠습니까? 장세일은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우리가 과거로 가느냐 미래로 가느냐,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장세일에게 기회를 주셔서 꼭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 만들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일!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님 다음 후보님과 함께 다음 일정이 있어서 모시고, 유세는 다음 서영교 전 최고위원님 모시고,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대표님은 쉬울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난 쉬운데. 장세일! 여러분, 이재명 대표 잘 보셨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 이재명 화이팅! 그런데 이재명, 대한민국에서 연설 제일 잘하는 지도자 이재명 옆에 장세일 후보가 있었는데 보셨어요? 장세일 후보가 이재명 대표 연설만큼 잘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오늘 이재명의 1박 2일 영광에서 이재명의 1박 2일 오늘 영광의 승리를 위해 우리의 지도자 이계호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 박지원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박지원. 박진도 다 그대로 있죠. 얼굴이. 그리고 여러분, 서영교 기억하세요? 서영교 잘합니까? 서영교 목소리가 큽니까? 서영교 목소리가 짱짱합니까? 제가 윤석열과 김건희 오금이 저리도록 힘찬 목소리로 그들의 부정부패를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기다려라 윤석열, 기다려라 김건희. 그렇게 부정부패한 것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서 너를 책임자로 책임지게 처벌하게 해주겠다. 경제를 다 망가뜨린 죄 엄중하다.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한 죄 엄중하다.
민생을 괴롭힌 죄, 윤석열의 죄, 우리가 책임 물읍시다 여러분. 영광에서 장세일 당선시켜서 꼭 책임 물읍시다 여러분. 제가 삼행시 만들었어요. 저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자, 장세일로 삼행시 한번 가볼 테니까 한번 불러주세요. 시작. 장세일과 함께 세계 1등 영광 만들어 봅시다. 장세일과 함께 세계 1등 영광 만들어 봅시다. 저는 또 이렇게 인사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영광에서 선거운동하겠습니다. 이제 이 마이크는 강의원 대표님 누구에게 넘기면 될까요? 네, 가수 박진도님이 오셨는데 박진도님 마이크 넘기고 우리 이계호 의원님께 또 박지현 의원님께 박균택 의원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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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박진도 가수가 왔으니 우리 승리한 거 맞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영광의 큰 누님, 작은 누님, 큰 형님, 작은 형님. 안녕하세요. 박진도 인사드립니다. 얼마 며칠 전에 제가 행사를 갔다 온데 박지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진도야, 영광에 가서 장세일 후보를 한번 홍보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하고 정말 제가 힘들 때 우리 의원님이 오늘날 제 이 자리에 있게끔 도와주신 은인입니다. 정말 의리의 남자. 그래서 의리의 남자이기 때문에 또 장세일 후보로 도우러 오셔가지고 당연히 가겠습니다 하고 이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은 최고로 똑똑한 남자, 지혜로운 남자, 정말 일 잘하고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십니다. 모두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좀, 네, 아니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저는 말하면은 깨갱합니다. 그래서 장세일 후보 도우러 온나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밤늦게 출발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장세일 후보를 보니까 정말 호랑이 상이에요. 일도 잘하고 추진력 있고 야무지고 아마도 영광 군민을 위해서 든든하니 아까 정말 이재명 대표님도 계시고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또 의원님 계시고 이계호 의원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따오시리라 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오는 분이 최고의 군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영광이 잘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죠? 예, 마지막으로 장세일을 세 번 한번 외쳐주세요. 장세일! 예. 장세일!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지원 의원님 또 우리 이계호 의원님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 아마 압도적으로 당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장세일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광 국민 여러분, 이계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기호 1번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영광 국민 여러분들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승을 해서 우리 영광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장세일! 그렇습니다. 장세일이 왜 영광군수가 반드시 돼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 세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셨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세 번을 우리 영광에 오셨습니다. 어제 오후에 오셔서 오늘까지 영광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제1당의 당대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그런 분이 무엇 때문에 영광에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것도 이번에는 1박 2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영광 군수 선거가 단순하게 군수 한 명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아요. 영광 군수가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만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대통령과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니 윤석열하고 싸우자고 하면서 우리 싸우기 전에 예선전부터 하고 힘 좀 뺍시다. 그런 당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드시 이재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가장 바라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민주당이 잘못되기를 가장 바라고 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잘못되기를 가장 바라고 또 네. 그리고 누구보다도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그래서 장세일이 꼭 당선이 돼서 우리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이재명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룩해야 하는 것입니다.